안녕하세요. 대치 저금통입니다. 대치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냠냠냠 꿀꿀 꾸이꾸이. 이번에 해볼 게임은 괴물의 집. 저기 보이시나요? 집에 눈 달린 거?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 괴물집이 울부짖는 소리를. 그러니까 얼른 우리 저기 진실을 밝히러 가보자. 나는 갈 거야. 너도 가자. 그러니까 아니 귀신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요. 뭐야 해골이잖아. 딱 봐도 수상하네 이거. 냠냠냠 냠냠냠. 해골이지만 사탕감자라면 무섭지 않다. 타다 냠냠냠. 띵동 저장도 했고요. 관이잖아. 공중에 관이 떠있어. 이것은 저게 굳이 귀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공중에 관이 떠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 아닌가요? 자기 부상 열차도 아니고 공중에 관이 떠있다니까 뭐라고? 모른다고? 귀신의 집이 더 엄청나다고? 야 도망쳐 도망쳐. 피그야 우리 저기 들어가야 된단다. 일단은 가가지고 사탕 달라 그러자. 똑똑 똑똑똑. 인테리어가 분명한데 일단 들어가보자. 뭐야 귀신의 집에 들어왔어. 우린 귀신의 집에 들어왔어. 나는 꽤 무서워. 하지만 나는 저 호박을 밟고 넘어갈 거야. 친구야 너 호박 입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니? 너 이 집주인 아니야? 이 친구 이거 사실은 집주인이었던 거 아니야? 정말 엄청나. 여기엔 뼈다구들이 많아. 세상에 집이 사람을 잡아먹었나봐. 그런데 뼈다구가 너무 커. 그렇죠 뼈다구 엄청 크죠. 봐봐요. 왜 띨렁 소리 안나? 땅이 아니었네. 와 땅이 아니었잖아. 속았다. 저는 저기에 떨어져가지고 저거 땅 밟고서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되네요. 그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일단은 요 집은 살아있는게 분명합니다. 집이 아이 뭐지? 집이 살아있어가지고 피한 거구나. 나 못 가게 하려고.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점프를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살아있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이 살아있음을 증명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나는 슈퍼 울트라 유명한 꿀꿀이 대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뉴스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나는 이 귀신의 집을 탐방한 첫 번째 돼지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저 친구는 말린 양탄자에 깔려가지고 사라져버렸네. 친구야 얼른 몸 피고 나오렴. 양탄자에 깔리면 아 귀신이야. 귀신이야 귀신이야 귀신. 뭐야 내 생각에 여기 상자를 열면은 뭐 윈도우? 오픈 더 윈도우? 뭐야? 내 생각에 키가 저기 있을 것 같아. 상자에 창문을 여는 키가 상자에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상자를 여는 키는 어디 있을까? 뭐야? 창문을 열기 위해서는 상자를 열어야 하는데 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키를 찾아야 한다. 관에 있는 거 아닐까? 어딨어? 뭐야? 열었어 친구야 너? 안 열리지? 키를 찾아야 돼.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았다. 이야호! 이야호! 뭐야? 아 그냥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 골드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짭짭짭 띵동. 이 열쇠가 나의 무기다. 저기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 저기 비석굴 넘어가라고. 너는 어떻게 가려고?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이제 집에 가야지. 배고프니까. 뭐라고? 아, 뭐야 이거? 뭐야? 뭡니까? 놀래게 하려고 한 겁니까? 캔디. 500캔디를 모아와야 돼. 너 어떻게 왔니? 이 친구 이거 집주인 분명하네요. 집주인이 분명해요. 집주인이 아니라면은 띵동 캔디 주세요. 100캔디 받았다. 집에 눌러가지고 띵동 하니까 캔디를 100개씩 주네요. 캔디 주세요. 또 주세요. 안 주네. 한 번만 주네. 그래도 한 번에 100개씩이나 준다는 게 어디야. 캔디를 잔뜩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잔뜩 먹어야지. 맛있겠다. 쩝쩝쩝쩝쩝쩝 띵동 띵동. 에이 바꾸 떨어져. 왜 그러세요. 사탕 주세요. 저는 사탕이 좋아요. 쩝쩝.
뭐야 이거 시험지 버려놨네 누가? 시험을 보기가 싫었나봐. 뭐야 너무 쉽잖아? 사탕 500개 모으기 너무 쉽고요. 벌써 500개 모아버렸고요. 좀 먹자. 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예! 뭐야 나 사탕 500개 모았는데요? 됐다. 냠냠냠 친구야 친구야 사탕 모아와 친구야 사탕 모아오라고. 아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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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와봐 일로와봐 여기 사탕 모아와 거기 가서 거미 좀 잡아주고. 거미 완전 크다. 거미가 사람만 하면은 거미가 사람을 다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왜냐면 거미줄도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미줄에 걸리면은 꼼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필수품으로 거미줄을 끊는 나이프를 하나씩 들고 다니게 되지 않을까? 까 케찹이야 사탕에 케찹이라니 끔찍해. 이건 뭐야 묘비잖아. 그거 찾았다. 어 그 배지 얻었어요. 배지 예 배지맨 배지맨. 자 여러분 미로에 들어왔을 땐요 당황하지 말고요 먼저 그냥 왼쪽에. 아 괜찮으세요 여러분? 소리가 큰가요? 아닌데 소리 별로 안 큰데 저거 왜 저렇게 시끄러. 호박이다 화난 호박이다. 이번엔 화난 호박의 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냠냠냠 일단은 당분을 섭취해가지고 우왕청심한 대신 당분을 섭취해가지고 일단 마음의 안정을 시키고 호박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호박 파이로 만들 것이냐 그냥 먹을 것이냐. 하지만 저렇게 이빨 달린 호박은 먹고 싶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요. 쇽쇽쇽쇽 땡동. 이거 소닉 소리 아니야? 소닉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야? 그 소닉에서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있거든요. 저장하는 그런 건가? 그거 돌리는 거 있는데 왠지 저거 촛불 위로 올라가서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아니었다. 아, 죄송해요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다. 촛불은 밟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안돼 내 열쇠 없어졌어. 하지만 사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냠냠냠 우왕청심한 다시 먹어. 효과가 떨어졌어. 뭐야 호박이 눈이 양쪽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 세상에 아니 저러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을까요? 앞에도 보이고 뒤에도 보이고 그러면은 마치 360도 카메라처럼 시선이 360도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720도가 되는 거야? 그것은 아닐 텐데 VR처럼 보이는 건가? 아닌데 그래도 뒤를 보려면은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고개를 돌려야 될 텐데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는 걸까? 굉장히 어지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성 두통에 시달리던 호박은 그리하여 성격이 나빠졌다. 아 맞아요. 그렇게 만성질환에 겪는 사람들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을 다 살펴보면은 뭔가 어려운데 근데 꺄꺄 무서워 무서워. 냠냠냠 우왕청심환을 먹어서 괜찮았습니다.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소리를 좀 줄이자. 저기 탈출구야 얼른 탈출하자. 친구야 넌 지금까지 어디 있었니? 묻지마 비밀이야. 나는 비밀 통로가 있거든. 그 직원 전용 통로가 있단 말이야. 뭐라고 나도 걸로 데리고 가줘. 안돼 네가 걸로 가면은 너는 게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구나. 이것은 거의 귀신의 집에 필적하는 그냥 그 뭐죠? 그 어트랙션 코너인 거나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뭐야 깬 거야? 끝이야?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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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뭐야 뭔가 좀 부족한데? 뭔가 엔딩이 없잖아요. 귀신을 쳐서 안전하게 탈출했다. 예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혼자 하자. 예 예 아이 이스케이프 키티 키티 뭐야 아이디가 뭐야 키티 고양이 키티 니차 니차 키티 친구 니차 키티 친구 그냥 받자마자 그냥 막 뛰어가는데 이동속도 증가하는 건 없네. 아쉽네. 나다다라 사탕 먹으면서 냠냠냠 나다다 사탕 밟았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할로윈 탈출맵 할로윈에서 탈출해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냠냠냠 피그야 맛있니?
냠냠냠냠냠냠냠 뭐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그냥 먹는 데 집중한다고. 너는 이가 다 썩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얼른 치과에 가렴. 알았지? 냠냠냠냠냠냠냠냠 안녕 뿅.